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무 막대를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잘라서 짧은 나무 막대를 여러 개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어요. 자, 6단계에서 남은 나무의 막대 개수를 4단계에서 남은 막 나무의 막대 개수의 몇 배인지를 한번 구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. 6단계와 4단계에서 남은 나무 막대의 개수를 각각을 구해내야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겠네요. 자, 1단계를 보도록 할까요? 표를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. 1단계, 자, 몇 개만 우리가 써보도록 할게요. 2단계, 자, 3단계,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남은 나무 막대의 개수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. 그러면 1단계에는 몇 개가 되는 거죠? 두 개가 되었다라는 것알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2단계는 몇 개가 되는 거죠? 2단계 살펴봤더니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였죠? 그러면 2의 제곱이라고 쓸게요. 자, 그 다음 3단계를 봤더니 또 이렇게 2, 2, 2, 2 이렇게 되는 거죠? 그러면 몇이 됐다라는 것알수 있어요? 2의 세제곱 되었다라는 것 표현할 수 있죠? 그러니 당연히 몇 개가 된다라는 것. 아, 여기는 4개가 됐고요. 그다음에 또 8개가 되었다라는 것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 과 같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수 있을 거예요. 자, 한 단계가 증가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남은 나무 막대의 개수는 전 단계의 나무 막대의 개수의 2배가 되었다.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. 자 따라서 6단계 자 6단계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할게요. 6단계를 간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남은 막대 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 라는 것알수 있을까? 여기다 6 제거 붙여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 4단계에서도 체크를 할까요? 네 단계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2n의 제곱 요렇게 개수를 체크하시면 되니까 자 남은 그 나무 막대 어떻게 우리가 몇 배인지를 구해주세요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6 단계에서 남은 나무의 개수는 4 단계에서 남은 나무 토막의 개수의 몇 배입니까 자 이의 네 제곱 분의 이의 여섯 제곱, 요거 체크하시면 되죠. 그래서 2의 제곱. 그러니까 우리는 풀었었다면 여네 배가 되겠다라는 것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몇 배예요? 네 배가 됩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.